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영남권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남북권 신공항의 위치 선정을 결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이로써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남북권 신공항의 위치 선정을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는 것이 영남권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1년 이내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구는 대구가 필요한 공항을 하나 만드시고 또 부산은 부산에 필요한 그런 공항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 같은 강경 발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10월 창원에서 5개 시도지사가 했던 합의는 무엇이냐며 부산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백지 위임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또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공동 합의문 안에는 신공항 위치 선정을 위한 정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 경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